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 합니다. 오픈 랑카! 스타트가 뭐야? 예, 네, 그동안 바쁘셔갖고 잠깐 대사들만 읽혔는데 미친이 하나 감지대 시코로와 오카시니 나루 딴소리만 하고 있고요. 자, 오늘 함께 해볼 리뷰는 송재준님께서 보내주신 제일복권 프리미엄 마크로스 프론티어 라스트 프론티어 B상 랑카리 프리미엄 피규어 라스트 프론티어 버전입니다. 뭔가요? 이름 겁나기네. 라스트 프론티어가 뭔가요? 라스트 프론티어가 이 마크로스의 이 게임이 있어요. 네, 건담 시리즈도 게임이 있듯이 또 마크로스 시리즈에 또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마크로스 게임은 다 알고 있는데 라스트 프론티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PSP 버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맞나? 아무튼. 네, 아무튼 게임으로 나온 것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등장한 랑카리의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네, 평소에 비하면 많이 짠데 그게 일단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화려한 드레스 복장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유의 그림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잘 조형을 해놨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제일복권 시리즈 치고는 상당히 나쁜 마감 상태와 약간의 이 미묘한 구성이라 그래야 될까? 네,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6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죠. 네, 앞서 설명에는 이제 마크로스 게임의 라스트 프론티어의 이제 랑카리 피규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검색을 해봐도 이 모습으로 나온 게임상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마크로스 게임을 다 솔직히 해보면은 저런 복장이 나올 만한 게임은 없거든요. 사실상 뭐 공연 아마 복장 중에 하나의 바리에이션 정도로 생각할 수만 있겠는데 일러스트라든지 뭐 어떠한 부분에서 제품 사진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나 이 게임 캡처스샷은 보지 못했습니다. 약간 어찌 보면 이 피규어 제품을 위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야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피규어 자체는 이제 웨딩드레스 형태의 복장으로서 아주 화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스케일은 기존에 나왔었던 좀 약간 큰 스케일의 스태츄 피규어보다는 약간 작은 손으로 딱 한 뼘 사이즈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 이따가 설명할 때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고 일단 거치적거리니까 잠시 뒤에 세워놓고요. 자, 일단 얼굴 쪽부터 살펴보면은 근데 랑카리의 그 극중에 나왔었던 이 작화를 생각해보면은 뭐 작화 느낌은 어느 정도 살리긴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신 비율. 아, 비율? 뭔가 이상하다. 랑카가 이렇게 키가 안 큰데. 다 판매를 위한 수단이다. 이상하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작화상에 나오는 이 눈 밑에 이 짙은 속눈썹 처리 약간 그 느낌도 뭐 그대로 살려놨고요. 너무 잘 살린 거지. 너무 잘 살려가지고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쉽다라기보다는 별로다. 작화상으로 일단은 작화 느낌으로는 아주 피규어는 상당히 잘 살려놨습니다. 얼굴 그럭저럭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레스 조형 자체도 상당히 뭐 화려하게 잘 해놨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부러지기 딱 좋은 이러한 장식들 뭐 꽃장식이라든지 전체적인 드레스가 되게 화려해서 머리에 장식도 그렇고요. 이 면사포 부분도 그렇고 이 뒷부분 뒤태가 야 조형은 화려하다. 뒤태가 아주 그냥 야. 끝내줍니다. 아주 예, 드레스 조형만큼은 상당히 화려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네, 면사포를 쓰고 있고 이 디테일을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드레스의 조형과 디테일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치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큰 형태 하나와 이 작은 치마도 하나 더 되어 있고 이쪽은 약간 클리어. 오. 그 와중에 또 클리어 소재. 클리어 파츠에 무광 마음지 뿌린 기분. 아무튼 이중 치마 형태까지도 재현을 해놔서 조형 자체는 아주 상당히 화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 시판되는 피규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경품 피규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품 피규어들이 도색 상태가 아주 깔끔하지 않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얘는 유독 심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좀 유독 심합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좀 거칠한 부분이 있네. 네, 거친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약간 이 드레스 색깔이 이제 노란색 계열인데 약간 뭐라 그랬지? 이건 살구색? 정확하게 이거는 무슨 색이라고 말을 표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베이지? 색감은 일단 이 노란색 계열의 색상인데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단 말이죠. 음영이 지면서. 근데 이 색감 처리가 좀 골라야 되는데 약간 고르지 않다 보니까 일부분은 약간 때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살짝 미묘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이건 어디까지나 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격적으로 좀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미개봉으로 주셨거든요. 아주 패키지 깔끔하게 돼갖고 미개봉으로 주셨던 부분인데 얘 잡힐까 몰라. 보이시나요? 눈에 확 띄는 이 흠집. 네. 찍혀 있습니다. 하하, 좋아. 예, 처음에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찍혀 있었고요. 이거는 뭐 또 상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내려치겠고 또 이 상품에서 또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구도는 좀 약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품상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 도색이 이게 지금 제품에 다른 사람들이 제품 리뷰를 한걸 봤는데 네? 이제 의상 자체를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그냥 이제 스타킹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타이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지인데? 예, 아무튼 이 속 바지 라인 부분에 도색 미스가 좀 많아요. 도색 미스라고 해야 될까? 나는 저게 검은색 뭔가 막 묻어있더라고. 아무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일단 도색의 깔끔한 부분이라든지 이 마감에 깔끔하지 못한 점 거기에 흠집과 이러한 미스난 부분 얼룩이진 부분 아무튼 전체적으로 뭔가 이 제품 경품 피규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약간 심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품에 따른 이 개개별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받아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제품이라서 머리의 마감 상태도 좀 아쉽지 않나요? 머리도 뭐 두 말할 거 없죠. 마감 상태에 관해서는 이 제품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흔히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떨쳤다고. 예,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에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머리 부분에 도색이 약간 떡져 있는 느낌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 조형은 상당히 잘 나왔으나 도색 부분에서는 이리저리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점수를 많이 깎은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좀 아쉬운 요소 중에 또 한 가지 이러한 롱 드레스 형태 피규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예 그냥 베이스가 굳이 없어도 딱 맞춘 형태로 많이 섭니다. 왜냐하면 드레스 자락이 이게 뒤로 싹 처지면서 지지를 해주거든요. 높이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엘사 같은 경우 네, 그런 롱 드레스 같은 게 뒤로 쫙 끌리면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스탠드 대용으로 해줄 만큼 지지가 되는데 이 제품 일단은 스탠드도 들어는 있습니다. 네, 원형 스탠드가 들어가 있고요. 뭐 몰드도 좀 있더만 양각으로. 예, 네, 이 또 뭐가 조형이 있긴 하네요. 네, 몰드가. 네, 몰드가 있어요. 이 꽃 장미 장식이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이 덩쿨 형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러네. 네, 흰색에다가 아무런 그 없이 양각으로만 되기 때문에 잘 띄지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일단 이 제품의 문제는 이런 롱 드레스 타입 드레스 자락이 뒤로 이제 받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제품은 떴네. 자락이 뜹니다. 떴어. 이게 베이스를 바닥에 딱 맞춰서 놓더라도 예, 지금 원래라면 지금 옆에 봐보면 이 자락이 이미 바닥에 닿아야죠. 그렇죠. 조형상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뒤로 이제 싹 평면으로 끌려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싹 하면서 뒷부분에 살짝만 닿는 이러한 형태라서 모르지 또 저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있는 설정일 수도. 뭐 설정상으로도 뭐 어쩌기 뭐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봤던 이 드레스 형태와는 살짝 다른 조형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덕택에 전반적으로 보면 옷이 떠있어요 그냥. 정면으로 보면 그러네. 붕 떴네. 옷이 그냥 붕 떠있는 느낌이라 이 느낌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 제품의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 아쉬운 얘기만 나와. 아 그러니까 이 제품 유난히 아쉽다니까 이래갖고
자, 마이크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같이 들고 있었던 마이크인데요. 색감은 상당히 이쁩니다. 어우, 약간 메탈릭 핑크 느낌. 메탈릭 계열의 핑크 색깔이어서 색감은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 또 센스 있게 SMS 마크 형태로 해갖고 만들어준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정작 손에 쥐어보면은 정확하게 이거 손에 딱 고정되는 포인트가 있지는 않아요. 손 모양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아마도 뭐 대략 잡는다 치면 이러한 느낌 정도로 잡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마 이런 형태로 손에 걸치는 느낌으로. 자, 위로 봤을 때, 자 카메라 살짝 위로 올려서 이러고 봤을 때는 크게 뭐 너무 나쁘진 않네. 색감 이쁘고 마이크도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봅니다. 마이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붕 떴네. 제품상 마이크가 갈 자리가 없어요. 마이크도 붕 떴어. 그나마 이제 옷자락 끄트머리에 살짝 걸쳐갖고 이렇게 유지가 가능하지, 이것도 방향 틀어지면은 노답됩니다. 예, 베이스를 아예 좀 더 크게 해서 마이크까지 같이 쓰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걸 정확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된 형태로 아예 만들어 놓던가 뭔가 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가 아쉽습니다. 이 제품 보면 볼수록 계산된 그게 그런 게 없다는 게 딱 이게 뭔가 확 하고 잡아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약간 지금 이렇게 만지면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핀이 무진장 꽉꽉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핀이 다 안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바닥이 살짝 지금 떠갖고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건 아마 딱 고정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 제품에서 드레스만큼 의상 조형만큼은 좋았으나 그 나머지 요소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앞서 언급했던 이 도색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양질의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 캐릭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5년 11월 제일 복권으로 나온 상품이고요. 당시 복권 1회당 900엔 이었다고 합니다. 어하. 예, 구매하신 이 위탁자분은 구매를 다른 샵에서 하셨는데 가격표가 붙어있더라고요. 3,500엔에 구매를 하셨던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나 다른 데서는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랑카리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히로인 중 한 명으로 마크로스 시리즈 전통의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 머리를 한 소녀로 노래를 좋아하고 은하의 요정이라 불리는 톱가수 체리눔과 만난 것을 계기로 가수를 지향하게 되고요. 연예기획사에 들어가 영화 출연을 계기로 초시공 신데렐라로 불리는 슈퍼아이돌이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1복권 프리미엄 마크로스 프론티어 라스트 프론티어 B상 랑카리 프리미엄 피규어 라스트 프론티어 버전, 아 이게 플레임 장난 아니 얘기네. 네, 요 제품 살펴봤습니다. 리뷰 내내 상당히 이제 단점만 많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조형 상당히 잘 나왔고요.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보면은 조형이 이쁘기 때문에 나름 볼만한 제품이에요. 다만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봤었던 이제 얼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이 스스로 약간 닦아내신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 좀 개선하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세워두실 때는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 같은 거 빠지기 쉬우니까. 비실도 쉽겠죠. 파손도 쉽겠고. 부러지기도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얇아가지고. 이런 것도 좀 주의만 해주시면 그래도 손해 보시는 건 아니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저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퀄리티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송재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리뷰 메일 보고 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